안녕하세요. 노을님 지니입니다. 오랜만에 단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강명희 작가님의 노을인데요. 작가님께서 가장 대표작으로 손꼽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노을처럼 타오르는 하룻밤과 할망의 순수한 마지막 사랑. 중간중간에 제주도 방언이 나오는데요. 그 구사가 다소 어색할 것입니다만 앞뒤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 되십시오. 노을 지은이 강명희. 계절이 몇 번 바뀌도록 오가는 사람이 없던 안자의 집에 모처럼 인기척이 났대. 저수지적으로 외따로 떨어지기도 했거니와 미친 할망이 혼자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집이었대. 누구일까? 안자가 물었대. 이상이오다. 할망 혼자 사람신은 자주 와봐서 흔는디 이제서 찾아왔수다. 이장이 반쯤 걸쳐놓은 성낭을 거두고 들어와 안자가 앉아있는 퇴마루 위에 걸터앉으며 말했대. 그러고 보니 안자가 이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번 왔던 사람이다. 어디서 왔는지 가족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간 적이 있었대. 저 실은 집주인이 이 집을 헐고 별장인지 무식인지를 지신댕 하는 뒤 비워줄 수 있을까? 언제? 그건 잘 모르쿠다. 비우랭 흠인 경해사주. 안자는 덤덤한 얼굴로 대꾸했다. 육지 사람들은 살던 사람을 내보내자 흠인 이주금이라 하는 걸 준댕업디다. 땅주인이 오거들랑 어느 정도 요구해도 될 거우다. 이상이 안자의 기색을 살폈다. 안자는 이상의 말에 대꾸도 없이 아직 떠나지 않고 저수지 위를 나는 철새의 비상을 지켜보고 있었대. 경 아랑이십소. 이장은 선선히 나오는 안자를 보고 안심을 했는지 일어났대. 처음 이 집에 하루방도 살고 있을까? 있어. 어떤은 하루방이 없고 언제부턴지 와 살아줄게 벙어리 하루방이라. 벙어리과? 이장은 알지도 못하는 벙어리 하루방과 살고 있는 안자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대. 깊게 파인 나이테 같은 주름이 얼굴 전체에 가득하고 양볼은 깊숙이 들어가 웅덩이 같았으며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당근밭처럼 검었다. 바람이 불자 하얀 머리가 산발을 하며 얼굴을 덮었다. 이상은 안자의 모습에 놀라 성급히 발길을 재촉해 올레길을 따라 마을로 들어갔다. 하루방이 이 집에 온 것은 작년 늦은 봄날이었대. 안자가 물질을 나가 소라 몇 개 건져 가지고 돌아오다가 무심코 토끼섬 쪽을 바라다 보았대. 꽃술이 불어 하얗게 변한 문주란 꽃밭에서 웬 하루방이 천천히 걸어 나왔대. 곁을 지나갈 때 보니 허수아비처럼 비쩍 마르고 표정 없는 얼굴이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대. 하루방은 저수지 둑을 지나 마을로 사라졌대. 안자가 퇴마루 위에 앉아 된장국을 한 술 떠려고 하는데 돌담박 감나무 밑에서 아까 그 하루방이 안을 들여다보았대. 눈이 퀭한 것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대. 국을 몇 수저 떠넣고 바라보니 그때까지 하루방은 그대로 있었대. 안자가 부엌으로 가 수저를 가져다 놓고 손짓을 하니 하루방이 집안으로 들어왔대. 하루방은 아무 말 없이 된장국에 밥을 말아 한술 떴대. 그날 하루방은 돌아가지 않고 퇴마루에 앉아있다가 쓰러져 잤대. 안자가 사는 집 돌담 밖에는 토종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대. 그다지 크지 않지만 봄에는 안팡지게 많은 꽃을 피우고 날이 더워지면 검푸른 이파리 사이로 올망졸망한 풋감들을 빈틈없이 매다는 나무다. 안자를 이 집으로 불러들인 것은 다름 아닌 그 감나무다.
정신이 나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감나무 밑에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였다. 엄은 가로매기는 솜씨는 이 섬에서 따라올 사람 없어 하며 껄껄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말은 사태 때 죽은 서방이 가로담불 물먹여 주자 좋아하며 했던 말이었다. 올려다보자 그리 커지 않는 감나무에 감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이파리들 틈으로 햇볕이 쏟아져 들어와 어린 감들을 어루만졌다. 앉아는 풋감을 찌을 때 나오는 하얗고 끈적끈적한 진물이 감나무의 홍같이 느껴졌다. 감나무는 언제부터 이 띠집 옆에 서 있게 되었는지 모른다. 맛은 고소하고 볼품조차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천덕꾸러기 나무가 어느 날 안자를 이 집에 불려들인 것이다. 감나무는 안자에 의해 천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소임을 받았다. 자신이 생각해도 기특해 감나무는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듯 혼신을 다해 천을 물들였다. 안자는 감물을 먹일 때마다 감나무의 혼이 무명천에 배는 것 같고 그런 감나무가 자신의 모습과도 같이 느껴졌다. 빈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안자는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을 때 돌담으로 나와 앉아 감나무를 동무삼아 이야기했다. 지나가는 동네 소물애기들이 감나무 아래서 중을 그리는 안자를 본 후로는 이 집은 미친 할망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이라는 소문이 나고 아이들조차 집 근처에 얼씬하지 않았다. 하루방이 이 집에 온 후로 안자는 이제 더 이상 감나무와 말하지 않았다. 감나무에게 하듯 하루방 앞에서 중을 그렸다. 늘 무언가 중을 그리는 안자와는 달리 하루방은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벙어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하루방을 아예 벙어리로 여기게 되었다. 안자는 성급히 빨랫감을 찾아들고 샘으로 갔다. 샘에서 용천수가 콸콸 흘렸다. 안자는 옷을 물에 담그고 비비기 시작했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자는 일 없이 방망이를 두드렸다. 바다에 나갔던 하루방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빨래를 해서 돌담에 늘고 돌아오니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루방이 오기 전 이 집은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굴뚝이 없었다. 외놈들의 침입이 빈번하여 사람 사는 흔적을 보이지 않기 위해 지어진 이 섬의 집 구조였다. 불을 뗄 때면 언제나 집 근처에 연기가 자욱했고 집은 금댕에 그을려 처마미까지 검었다. 그러던 것을 하루방에 들어와 굴뚝을 만들어 주었다. 연기는 굴뚝을 통해 춤을 추듯 하늘로 올라갔다. 부엌에 들어오니 하루방이 조개를 삶고 있었다. 해가 지르면 아직 멀었지만 하루방은 조개를 삶은 물에 미역 몇 줄기 넣고 끓인 국을 들고 툇마루로 와 앉았다. 안자는 밥술을 뜨며 혼잣말처럼 우물우물 말했다. 땅주인이 집을 헐고 별장인지 뭔지 지신댕 하는 뒤 하루방도 어디 갈 데 있거들랑 갑소? 하루방이 퀭한 눈을 들어 안자를 쳐다보았다. 언제 헐진 모르지만은 이장이 기억 말하시는 아량이 쉽소. 하루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밥술을 떴다. 바다 끝에 둥그렇게 퍼져 있는 오징어배의 불빛이 선명해지며 밤은 시작되었다. 자리에 누웠는데 하루방이 곁으로 왔다. 안자는 등을 돌렸다. 누군가가 다가오면 등부터 돌리는 안자였다. 하루방은 안자의 등을 가만가만 어루만졌다. 하루방이 이 집으로 오고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할멈, 돈이 필요해? 안자는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다. 돈이 필요하면 말해. 내 얼마든지 줄게. 하루방은 놀라는 안자를 보며 말했다. 벙어리가 아니었을까? 벙어리는 말이 필요하지 않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안자의 잠은 아무리 새벽녘에 잠이 들었다 해도 해가 바닷속에서 수선을 피우며 떠오르면 깨어났다. 하루방도 더 이상 자는 법이 없었다. 해가 떠오르자 안자는 하루방을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활짝 열어놓은 문으로 봉숭아 꽃물을 들인 것 같이 붉은 아침 햇살이 길게 뻗어 들어왔다. 안자는 나무를 해 쌓아놓은 뭉치를 드러냈다. 하루방이 무슨 일인가 하는 눈으로 보았다. 나무단이 나온 자리 밑에 널빤지 하나가 깔려 있었다. 안자가 널빤지를 들어 올리자 항아리 뚜껑이 나왔다. 안자가 뚜껑을 열고 항아리에 손을 넣었다. 안자의 손에 잡혀 나온 것은 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었다. 또 있수다, 또 있고 있수답게. 안자가 연달아 지폐 다발을 꺼내며 말했다. 나도 돈 있으마시. 경허는 필요 없수다, 필요 없수다. 하르방은 안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할멈, 이돈 내가 다 훔쳐가면 어쩌려고 해? 필요하면 다 가십소. 돈이 필요 없소? 낸 필요 없수다. 하르방은 안자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제주의 동쪽에 위치한 이곳 하도리는 용천수가 유독 많았다. 한라산은 구멍이 숭숭 뚫린 돌로 되어 있어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였다가 해안을 따라 다시 솟아났다. 하도리란 물길이 지나는 마을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샘이 얼마나 많은지 일제시대에는 해안을 막아 괸 물로 민물고기를 양식하기도 했다. 마을 앞 저수지는 그렇게 생겨났다. 하도리가 동쪽이라면 안자가 태어나 시집가 살았던 한림은 이 섬의 반대쪽에 있다. 노련한 석수장애가 잘 다듬어 놓은 듯 사태가 고운 비양도가 눈앞에 있다. 노을이 질 때면 바다는 비양도 너머까지 수줍음을 유난히 타는 처녀의 얼굴처럼 온통 붉어졌다. 언제부터인가 안자는 그렇게 타오르는 노을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사태 때 안잔의 가족은 토벌대를 피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토굴에 숨었다. 바로 옆 동네가 토벌대에게 초토화된 후였다. 안잔은 어둡고 습한 토굴이 낯설어 우는 아이에게 저절 물리고 있었다. 벼랑간 아이가 저절 내뱉고 무섭게 우르댔다.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안자에게 우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쳤다. 안자는 남편을 두고 토굴을 빠져나와 보리밭에 숨었다. 얼마 안 되어 토벌대들이 총부리를 겨눈 채 토굴 쪽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토굴 쪽에서 연기가 나고 총소리가 났다. 안자가 달려가 보니 토벌대가 굴 아가리에 불을 피워놓고는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총으로 쐈다. 꼭 노루상향하는 것 같았다. 울부짖다가 토벌대에 잡힌 안자는 마을로 끌려왔다. 경찰은 안자의 손을 뒤로 묶고는 매질을 했다. 어느 빨갱이와 내통했는지 대라며 호된 매질을 하던 경찰이 벼랑간 매질을 멈추더니 안자의 치마를 확 걷어올렸다. 안자의 가랑이 사이로 경찰의 바지춤에서 꺼낸 부지깽이처럼 붉게 달구어진 것이 비집고 들어왔다. 경찰은 거칠게 몸을 몇번 움직거리더니 가늘게 신음 소리를 냈다. 그때 아이가 사발개 신은 소리를 내며 자지러지게 울었다. 협재 바닷가에 남편과 마을 사람들의 시체가 즐비하게 누워 있었다. 그 위로 유난히 진한 노을이 타오르고 노을은 시체들을 붉게 물들였다. 토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안자와 아기뿐이었다. 사람들은 안자가 토벌대에게 밀고 해 동네 사람들이 떼죽음 당했다고 수군거렸다. 파도가 미친 듯이 달려와 바위에 제 몸을 하얗게 부수며 울부짖었다. 안자의 정신이 들락날락하게 된 것은 아들이 제 옆편네를 때리다가 가랑이를 벌려 그짓하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였다.
며느리의 비명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아들은 며느리의 가랑이를 벌려 막 그것을 집어넣고 있었다. 안자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다. 정신이 들락날락했다. 정신이 들면 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뛰쳐나오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하돌이 이 집에 머물러 살게 되었다. 하돌이의 봄은 푸른 들판에 유채꽃이 불처럼 번져오며 시작되었다. 그러다 남편의 제사가 있을 때쯤이면 노랑 물감을 타서 돌담 안에 가두어 놓은 듯 유채는 극성을 부리며 피었다. 안자는 그것이 남편의 억울한 원한처럼 여겨졌다. 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간 원한이 한없이 타고 또 타오르는 것 같았다. 토끼섬에서 문주란 꽃이 국수발 늘어놓은 것처럼 피어나고 마을 어귀에 잉크빛 물수국이 듬성듬성 피어나면 여름은 이미 와 있었다. 저수지의 고사리 장마가 시작되면서 고이기 시작한 물이 여름이 되면 마을 앞까지 차올랐다. 이때쯤이면 동네는 이전과 다른 물의 마을이 된다. 저수지 속에 비친 마을은 바다 속에 있는 용궁 같다. 가을이면 여름 내 자란 갈대가 저수지 둘레로 새틀 구름처럼 피어났다. 갈대 숲으로 저수지를 뒤덮을 만치 많은 철새떼들이 몰려와 겨운에 머물렀다. 황혼역이면 펼쳐지는 철새들의 군무 뒤로 성산 일출봉이 사라졌다 보이고 사라졌다 보이곤 했다. 눈앞이 푸르러 사철 변화가 미미한 이 섬에서 이곳만큼 변화가 많은 곳도 흔치 않았다. 혼자 살아가는 안자에게 그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른다. 큰 병원에 가보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해도 소용없던 병이 이곳에 온 후로 차츰 나았다. 안자는 버릇처럼 고개를 들어 한라산을 쳐다보았다. 한라산은 어머니의 가슴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하고 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어졌다. 그 곁으로 오름들이 자식들처럼 옹기종기 모여 자리했다. 섬을 떠나보지 않은 안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 한라산을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한 번도 산에 가본 적이 없다. 저토록 신성한 산을 밟는다는 것은 산을 모독하는 것 같았다. 안자는 언젠가 그 산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토벌대를 피해 산으로 숨어들고 토벌대는 빨갱이를 잡는다고 산에 불을 놓았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고 피로 물던 산자랑 그토록 신성한 어머니의 품에서 헐뜯고 싸우던 인간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산에게 자꾸 부끄럽다. 한 어멍이 마을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지나가는 동네 어멍이라 여겨 안자는 쳐다보지 않고 텃밭에 앉아 풀을 뽑았다. 그런데 어멍은 지나가지 않고 안자 앞에 우뚝 멈추어 섰다. 어머니, 진우 어멍이오다. 안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엉덩이를 땅에 대고 주저앉았다. 진우 어멍이 달려와 안자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어머니, 진우 아방과는 헤어졌수다. 한참 울고 난 후에 진우 어멍이 말했다. 먹고 사는 게 뭔지 내가 왼수 그늘로 들어가 거짓 견디며 살았던 것은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선생질하는 진우 어멍이 무엇이 아쉬워 거짓을 견디며 살아간단 말인가. 거짓하는 놈은 왼수다. 왼수. 내 아들이라 해도 왼수는 마찬가지다. 안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안쓰럽게 며느리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생각 많이 했수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어떤 허영이라도 살 지내신 뒤 아방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어쩔 수 없었수다. 우리 어머니가 무사영 됐을까? 무사 진우 아방이 경 됐을까? 난 이젠 어떤 아느다. 참쨘 했수다. 나 하나 초망된당음인 경어쨘 했수다. 헌데 진우 봐서 어쩔 수 없었수다.
나중에 지하방 닮은 그 짓음인 어떤합니까? 그 짓은 대물림이오다. 아방 하는 짓 그대로 대물림이오다. 웬 눈물이 그다지도 많은지 사람마다 울음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한꺼번에 쏟아내면 더 이상 울 일이 없으면 좋으련만 눈물도 연습인가 우는 일은 어찌 하는지 많이 온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왔다. 진우어멍의 우는 모습을 보자 안자의 눈앞이 다시 흐려졌다. 점심을 먹고 난 안자는 진우어멍과 툇마루에 앉았다. 해안 쪽에서 걸어나오던 하라방의 모습이 안자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하라방은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 가끔 육지에서 온 듯한 사람들이 어른거리면 그날은 하루 종일 밖 출입도 하지 않았다. 지내시게 어떤가? 난 괜찮으다. 어머니 부탁할 일 있선 왔수다. 무슨 일? 어머니 가시면 어머니 세사는 절 주고 갑소. 경 해도 되크냐? 네 어머니. 흐민 경 허라. 감사하오다 어머니. 고맙다. 인젠 한시름 놓았죠. 진우아방과는 그리 되었어도 어머니와 며느리로 그대로 남고 싶수다. 안자는 이곳으로 오기 전까지 진우어멍과 함께 살았다. 그렇지만 밥은 뒤란에서 혼자 해먹었다. 그것은 수족을 움직일 때까지 스스로 밥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곳 섬사람들의 오래된 관습이었다. 간혹 육지 것들은 효심이 부족해 생긴 오랑캐의 습성이라 흉보기도 하지만 이곳 노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았다. 살아있을 때 서로가 무관심해 보이는 섬사람들이지만 죽고 나면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사람들은 1년을 오로지 제사를 모시기 위해 산 것처럼 온갖 제수를 장만해 송성껏 제사를 올렸다. 자연 한 집에서 여러 제사를 모시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형제들이 제각각 제사를 나누어 가졌다. 죽기 전에 가장 큰 일은 자신의 제사를 물려줄 사람을 정하는 일이다. 이제는 며느리에게 물려주었으니 안자도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었다. 토끼섬 쪽에서부터 문주란이 극성을 피우며 피어나던 날 누운 하루방은 일어날 줄을 몰랐다. 하루방은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다. 날이 더워갈수록 하루방의 병이 깊어졌다. 낮에는 바다에 나가 장거리를 구해오고 남은 시간은 집안 구석구석을 손질하는 재미로 살아가던 하루방이었다. 마당가의 텃밭도 하루방의 손길이 넘치던 곳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자식들을 돌보듯 풀을 뽑고 다독여주던 밭에도 이젠 나가지 못했다. 안자가 미음을 쑤어 먹이고 샘에서 물을 떠다가 낯을 씻겨주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저렇게 눕기 전 어느 날 하루방은 바다에도 나가지 않고 종일토록 종이에다 글을 썼다. 자기가 죽은 뒤 연락할 곳이며 남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적혀 있다고 했다. 까막눈인 안자는 보아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 하루방은 이장에게 다녀오길 여러 번 했다. 하루방은 자리에 누운 뒤로 이것저것 얘기하기 시작했다. 오래 사는 거야. 지난 봄에 어사가 3개월이라 했거든. 다시 봄이 지났으니 1년을 더 산 거지. 육지에서 오래도록 살아왔지만 그 많은 날들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 할멈과 산 지난 1년만 생각나. 할멈 고마워. 누워있는 하루방이 안자에게는 거동하고 다니던 때보다 더욱 친밀하게 다가왔다. 안자는 하루방의 얼굴을 씻기며 물었다. 나야 팔자가 사나워서 영저영 떠돌다가 이까지 왔지만은 하루방은 무사 이곳에 왔는지 모르쿠다. 할멈은 아직까지 모르겠소? 모르쿠다. 내 집이고 내 땅이니까 왔지. 어떤 게 하루방 집이고 하루방 땅이옵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내 것이고 저 갈대밭도 다내 땅이야. 아들이 별장을 짓고 싶어 하는 것을 못하게 했지. 거짓이우다. 육지 사람 것이라 했신디. 나 육지에서 왔어. 경험은 육지 사람이 왜 여긴 왔을까? 왜? 허허, 창피해서 왔지. 내가 죽게 되었다니까. 재혼한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자식들은 또 자식대로 죽지도 않은 내 재산 가지고 싸움질들을 하는 거야. 칼부림까지 하다가 경찰서에 붙잡혀갔어. 그게 뉴스에 나왔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우연히 그 뉴스를 보았지. 창피해 죽고 싶었어. 죽기 전에 내땅내집 한번 보고 죽으려고 했는데 누가 내 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겠어? 그날 할멈이 밥을 주었어. 그렇게 된 거야.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줄은 몰랐어. 하라방은 한참 동안 조용히 천장을 응시하다가 말했다. 할멈, 나를 좀 부탁해. 앉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라방을 들여다보았다. 이상해. 언제부턴가 내가 사는 것 같지가 않았어. 돈이 사는 것 같았어. 모두가 돈으로 보이고 주위에서도 돈, 돈, 돈. 그런데 할멈하고 살면서는 돈한푼 쓰지 않았어. 돈이란 이렇게 소용이 없는 것인데 말이야. 비로소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았어. 젊은 날엔 돈이 없어서 힘들었고 나이 들어선 돈이 많아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소용없었던 지난 1년은 정말 행복했어. 할멈, 정말로 고마워. 앉아는 하라방의 얼굴에 편안한 친구처럼 죽음이 들락거리는 것을 보았다. 앉아 역시 죽음 따위가 두렵지 않았다. 50년 전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중산간지대에 묻고 돌아오며 칭얼거리며 우는 아이와 살아갈 날이 두려워 울었지. 죽음이 두려웠던 것은 아니었다. 이장이 단밖에서 넘겨보다가 들어왔다. 요즘 부쩍 잦아진 발걸음이다. 어쩌다가 안자를 봐도 대면대면하던 그가 언제부턴가 활짝 웃으며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했다. 안자는 그런 이장이 영 거북스러웠다. 이장은 서슴지 않고 하라방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있다 나온 이장이 말했다. 하라방 기력이 많이 떨어졌수다. 입은 간물 먹일 때까지 살것 같을까? 모르쿠다. 병들었으니 자식들 곁으로 가라 해도 저치록 막무가내니 알다가도 모르쿠다. 자식들 흙은 연락이 됨수까? 잘도 됨수다. 아들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집으로 연락을 합니다. 하르방도 연락할 일이 있으면 나가 연락했을게. 하르방이 저 지경인데 자식들 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르방 하는 대로 내버려 둡소. 아무튼 육지서 무슨 일이 있어 단단히 모험 상하여 온게 틀림없수다. 자식들이 옥행혀도 저치록 못 내려오게 하니운. 혼적없소? 솔펴갑소양. 할망, 하르방이 죽으면 문주란 꽃밭에다 묻어달라 했수다. 경허연, 예, 할망은 좋구다. 무사마씨, 아무튼 좋구다. 저 갈대밭도 이 집도 다. 이장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안자를 쳐다보다가 돌아갔다. 날이 더워감에 따라 감이 검푸르게 굵어갔다. 아직 덜 굵었지만 안자의 짐작으로 가로 두 벌쯤은 물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르방의 병세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서 안자의 마음이 급했다. 안자는 구득을 옆구리에 끼고 감나무 밑으로 갔다. 손이 닿은 곳부터 풋감을 따 담았다. 높은 곳은 장대로 내리쳤다. 감 서넛이 마지못해 떨어졌다. 벼랑간 안자의 눈앞이 불덩이를 보고 있는 듯 환해졌다. 안자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하라방의 병이 심상치 않아 며칠째 밤을 새운 것이 힘들어 현기증이 왔다. 젊은 날에는 가론 만드는 일 따위는 일축에도 들지 않았다.
감귤철이면 밤을 새워 귤을 크기대로 선별해 상자에 담았다. 그러면 날이 밝았다. 아침을 해먹고 다시 귤밭으로 나가 종일 귤을 따고 밤에는 선별을 하고 그렇게 서너 달을 살아도 끄떡없던 한자였다. 사태가 끝나니 먹을 것이 없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한자는 들판에 나가 짐승이 먹을 만한 풀까지 모조리 뜯어먹었다. 아이는 얼굴이 노랗게 뜨고 벌은 불똥을 쌌다. 어느 날 한자를 취조하였던 경찰이 찾아왔다. 빨갱이를 많이 잡아 진급한 거라며 어깨의 계급상을 자랑스럽게 가리켰다. 아직도 죄가 남아있나 해서 겁에 질린 한자는 경찰을 따라갔다. 경찰은 한자를 제 집으로 데리고 갔다. 한자는 경찰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다. 한자는 경찰 영감의 요구를 순순히 견뎌냈다. 그것만 견디면 재물이 많은 영감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 줄인 배를 채워주었고 아들을 학교에 보내주었다. 나중에는 아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해주었고 학교 선생하는 며느리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사태 때 섬의 남자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해 남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살아남은 남자들은 작은 댁들을 열어두었다. 작은 댁들은 허드렛 일들을 도맡아 하는 품삯 없는 일꾼이나 마찬가지였다. 서로 필요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겨난 일부 다처제라 작은 댁이라고 흉이 아니었다. 여자들은 형님 아우하며 사이좋게 지냈고 여러 어머니에게서 난 한 아버지의 자손들 역시 형 아우하며 불화 없이 지냈다. 함지박에 감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한자는 꼭지 닫은 손을 멈추고 방 쪽을 쳐다보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대로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하루방이 눈을 희미하게 뜨고 있었다. 한자는 하루방의 손을 잡아보았다. 하루방의 손끝에서 힘이 느껴졌다. 밖으로 나온 한자는 감꼭지 닫은 손을 바삐 움직였다. 방망이로 감을 하나하나 찍기 시작했다. 풋감은 하얀 진을 내며 톡톡 깨서 어슬어졌다. 막 생기기 시작한 감씨가 흔적 없이 으깨어졌다. 잘게 으깨진 감 알갱이들이 끈끈하게 엉겼다. 삼배천을 함지박에 넣고 박박 치대기 시작했다. 으깨진 감물이 옷감 속으로 스미고 작은 알갱이들이 삼배천에 팥고물처럼 달라붙었다. 한자는 더욱 힘들여 감물을 먹였다. 삼배 속까지 물이 배었을 때 한자는 삼배를 들어올려 햇볕 속에 탁탁 털었다. 빗속에 부서진 감 알갱이가 먼지처럼 떨어졌다. 한자는 천을 돌담에 펴 늘었다. 그 위로 땡볕이 쏟아졌다. 제주에서 안악에게 심한 욕을 할 때는 너희 아방한테 마당 쓸게 하려니라고 했다. 귀한 남자에게 마당을 쓸게 하는 것이 안악으로서 큰 수치였다. 집안의 모든 일들은 여자들이 알아서 했다. 제주 남자들이 양반이라면 하루방은 달랐다. 이 집에 와 안팎으로 마당 쓰는 일이며 집안 손질이며 텃밭 가꾸는 일까지 도맡아 했다. 빵에 구들도 만들고 굴뚝도 만들었다. 부엌을 들락거리며 먹을 것도 손수 끌어다 주었다. 시집와 아들 낳고 살았어도 한자는 남녀가 살을 섞으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경찰의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갔어도 부부가 정을 쌓으며 산다는 것이 무언지 몰랐다. 영감이 들어오면 그날이 생각나 무서웠다. 영감이 요구할 때마다 물질라가 바닷속에서 숨쉬기를 견디듯 그렇게 견디었다. 어느 날 들어와 살기 시작한 하루방은 서로의 마음속을 잘 헤아리는 동무 같았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편했다. 경찰 영감처럼 명령하거나 야단치는 일도 없었다. 그저 서로를 헤아리며 살아가면 그만이었다. 한자란 아방이
험한 세상 어떻게든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지어준 이름이었대. 자식도 영감도 이웃도 다 떠나온 지금 안자는 자신의 이름처럼 편안했대. 안자는 샘으로가 물을 길어 방으로 들어갔대. 숟갈로 물을 떠 입가에 흘려주자 하르방은 눈을 가늘게 뜨고 삼켰대.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하르방의 온몸을 닦았대. 하르방의 등에는 땀띠가 두껍게 앉아 진물이 흘렸대. 밖은 뜨겁지만 방 안은 아직 견딜만 했다. 뭐 하는 거요? 겨우 숨만 쉬던 하르방이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하르방 가롯 하나 짓고 있수다. 가롯? 내가 호강하네. 할멈이 해준 가롯을 입다니. 다른 건 몰려도 갈물 하나는 잘 들였수다. 안자가 어스대며 말했다. 무슨 조안지 몰라. 조강지처 먼저 보내고 세장가도 들었지만 모두 다 내 맘 같지 않았어. 근데 지금 이렇게 할멈 앞에서 가는 건 그래. 내가 할멈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영 있어준 것만 해도 고맙주마심. 안자는 밖으로 나가 바짝 마른 삼베를 걷어왔다. 입에 물을 잔뜩 머금고 푸 하고 내뿜었다. 빳빳하던 천이 다시 눅눅해졌다. 그 천을 주름이 없도록 반듯하게 펴서 백인인 만하게 개서 발밑에 놓고 꾹꾹 밟았다. 그렇게 다듬어진 배를 다시 햇볕 속에 넣었다. 안자는 간물을 먹인 천이 신기할 뿐이다. 막 물을 먹여 놓았을 때는 나지 않던 빛깔이 물에 적셔 널기를 반복하면 노을빛으로 타오른다. 푸르딩딩한 감에서 노을을 닮은 빛깔이 나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타든 노을빛은 빨면 빨수록 부드러운 갈빛으로 사위어 갔다. 젊은 날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사실들이 이만큼 늙은 나이에 새삼스럽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찌된 연유인지 알 수 없었다. 하루아침에 더워진 날이 수그러들 줄을 몰랐다. 방 안까지 푹푹 찌는 듯 했다. 그럴수록 안자는 더욱 자수 찬물을 길어다가 하르방의 몸을 닦아주며 가롯을 만들었다. 아무리 곱게 시침질을 하려고 해도 손이 떨려 더딜 뿐 솔기가 곱지도 않았다. 불볕 같은 더위는 맹위를 떨치며 하루하루 더해갔다. 샘에 나가 물을 길어온 안자는 하르방의 입가에 찬물을 흘려넣었다. 물이 입 밖으로 주르르 흘렀다. 하르방의 모습이 여느 때와는 달랐다. 하르방 정신 차립소. 하르방이 눈을 가늘게 떴다. 할멈, 마음이 그 가롯만큼이나 고와. 하르방 입혀드릴 거우다. 안자는 누워있는 하르방을 안았다. 할멈, 고마워. 가지 맙소 하르방. 하르방은 더 이상 물을 삼키지 않았다. 그때 하르방 손을 잡은 안자의 손끝에 힘이 불끈 느꼈었다. 입이 벌어지고 두 눈이 약간 뜬 상태의 하르방은 움직이지 않았다. 안자는 하르방을 가만히 방에 누였다. 가늘게 뜬 두 눈을 감겨주자 하르방 얼굴이 잠자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하르방, 타오르는 노을빛이 이보다 고급하시? 할망 가롯 매기는 솜씨 섬에서 따라올 사람 없어. 말해봅소. 칭찬 한번 해봅소. 하르방, 잘 갑소. 잘 갑소 하르방. 우리 아방이 뭔가 알았나 보안? 안자라 이름 주어준 걸 보면 알아마시. 하르방 만나 영 편해 죽게. 잘 갑소 하르방. 고맙주 마심. 마치 살아있는 하르방에게 하듯이 말하며 안자는 뻣뻣해진 하르방의 몸을 들어올려 입고 있던 옷을 벗겼다. 고사목처럼 앙상하게 마른 하르방의 몸이 드러났다. 안자는 물수건으로 천천히 하르방의 몸을 닦았다.
하르방의 몸 뒤에 가로 저고리를 놓고 한쪽 팔을 끼웠다. 나머지 팔도 끼웠다. 빳빳한 풀기가 밴 갈옷을 입자 하르방에게서 살아있는 것처럼 활기가 느껴졌다. 앉아는 하르방의 바지를 벗겼다. 아랫도리가 어린아이의 것처럼 맑게 드러났다. 앉아는 발가락 끝에서부터 오금이며 사타구니까지 깨끗이 닦았다. 오래 누워있어 쾌쾌한 냄새가 뿜어났다. 바지까지 갈옷으로 차려입은 하르방은 빙그레 웃으며 벌떡 일어날 것만 같았다. 안자는 차분한 마음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치마에 끈을 붙이는 마지막 일이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옷이 다 만들어질수록 손이 떨려오고 정신은 점점 혼미해 갔다. 어디에 이토록 많은 파리들이 숨어 있었는지 파리떼는 극성을 부리며 몰려들었다. 세상에 있는 파리란 파리가 다 몰려든 것 같았다. 안자의 손 여기저기에도 금부서처럼 파리들이 달라붙었다. 옷이 다 만들어지자 안자의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러나 이대로 하르방 곁으로 갈 수는 없었다. 안자는 천근 같은 육신을 끌고 샘으로 향했다. 넘어지고 정신이 들락거렸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몸을 씻자 정신이 말짱해졌다. 안자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벗고 갈옷으로 갈아입었다. 간물을 먹인 삼베옷의 촉감이 서늘하게 느껴졌다. 안자는 하르방 곁에 누웠다. 하르방을 가만가만 더듬었다. 하르방은 붉은 갈옷 속에서 환하게 웃었다. 안자도 활짝 웃었다.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밥 먹은 날이 언제였던가. 갈옷 만들기 시작하고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이만큼 견뎠다는 것이 안자는 신기했다. 마지막 먹었던 밥알의 힘이 손끝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노을이 한라산 꼭대기로부터 타오르더니 이내 문술한 밭과 바다를 태우고 서서히 사위어 갔다. 안자의 얼굴에 보인 희미한 미소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